이런 인천 시민의 날입니다. 10여 년 동안을 충청북도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루 전날 또 지도부를 갖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 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2007년 5월 19일에 보리부스에서 한 50여 명이 모여서 시작한 조찬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이들이 물론 개인 기도를 하시지만은 또 교회적으로 다 기도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연합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인천 강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해수로 10년입니다. 2017년 됐으니까 그동안에 모인 해수로는 28회라고 합니다. 연인은 같은 예수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50명 정도씩 매 회차마다 모여서 중부 기도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9천여 명이 기도를 계속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부 기도자가 됐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동안에 애써오신 교장님, 장렬 목사님이나 정원종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학교 회장님께서 이제 공동회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회가 앞으로 장부의 발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더불어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격려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